2020년 대비 목사고시 종합 문제집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역대 기출 문제와 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또 답도 찾아드리고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도에 나온 문제들인데요. Remember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문제집입니다. 먼저 2010년도 문제와 답부터 1번 레위기의 5대 제사와 의미를 쓰시오.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번제, 2번 소제, 3번 화목제, 4번 속죄제, 5번 속건제. 1번 번제, 재물을 전부 태워드리는 형식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자신 전체를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배자 간의 화목과 친교를 위해 드리는 제사로 감사와 서원과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제사장, 회중, 관원, 평민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함.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해를 끼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회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소, 화제건, 번소, 화속건. 2번입니다. 분열왕국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남왕국은 르호보암, 북왕국은 여로보암입니다. 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죽은 제사장의 이름을 쓰시오. 답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입니다. 비가 쏟아진 기간은 40주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이죠.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8명입니다. 3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창일한 기간은 150일.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가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장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비둘기를 내어보낸 횟수는 몇 번이냐? 비둘기를 내어보낸 횟수는 3번입니다. 3번.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도피성을 세운 목적과 동쪽 서쪽에 세운 지명을 쓰시오. 여호수아 20장 7절로 8절, 여호수아 21장 8절로 38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에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도피성을 세운 목적, 동쪽 서쪽에 세운 지명. 서편은 게데스 세겜 기랏 아르바, 동편은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목적은요, 부지 중에 고살자가 재판받기까지 도피하여 보호받기 위함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다. 여호수아 20장과 21장에 나옵니다. 동편은 베셀 길랄 라못 바산골란, 서편은 게데스 세겜 기랏 아르바. 신구약 성경을 구분하여 차례로 쓰시오. 첫 번째 율법서 있습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는요, 수삿붓,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선의예.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드, 느헤미야, 에스라.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스.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 소선지서는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은 복음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는요, 사도행전입니다. 서신서는 일반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공동서신. 일반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히브리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서신은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공동서신은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묵시록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자는 누구이며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을 쓰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9번 문제입니다. 감독자의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4절까지가 감독의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신중하고 아담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10번입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선을 그으시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옆에 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저자냐 하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예수님, 제자, 구약, 역사서.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 제자 12명. 구약의 역사서 12권입니다. 시편 150편이죠. 계시록 예레미야 예언서입니다. 신구약 이사야 66장 돼 있죠. 신구약 66권입니다. 옥중서신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